예, 제 옆에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지금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 그럼요. 그 전에 하던 거 그대로 동시 너는 또 성취했었으니까. 정치 세상이라고 한 걸로 알고. 정치 세상? 그건 뭐야? 아니, 세상이야. 또 어디로 옵니까? 그 구독자 많아요? 아, 이거 팡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예. 어제 박선우 의원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박선우 의원 박선우 의원이, 예, 그, 최고입니다. 예, 대단하더라고. 대단하죠. 국정원 후배 아니에요, 그죠? 아, 저랑 같이 일했는데, 그때는 내가 꽉 쥐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용기가 있더라고. 있어요. 아, 대단한. 예. 많이 내공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북 관계도 잘 알고. 국회에 진출하려다가 아, 실패하고 그랬어요? 쌓이면서 외교 정보의 베테랑이죠. 어저께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 얘기하셔갖고 우리가 클립으로 만들었는데 주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박선원 얌전하잖아요.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 보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그때 그 얘기를 나가서 했어요, 어제. 7시간 이상을 하면서 제대로 잘했어요.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예. 근데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 아, 분석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국방위 하는데 예. 저희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네.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통화 뭐 안 하나 하고. 얘기하기. 수미테리 사건도 어제 박선우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전에서 졌다. 미국하고 한국의 첫 번전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박선우 당연하죠. 지금 현재 의원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보 서버스에. 그, 뭐, 블랙 요원 노출은 진짜 그 뭐예요,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진짜. 사령관하고 참모장하고 싸워서 전부 노출되고. 블랙 요원 명단은 사실상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구축하려면은요, 안보 자산이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그 10년 이상 구축하려면 걸렸네. 10년 이상 걸려요. 또그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완전하게 귀국시킨 것은 정보사령관이 잘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쉽게 말해서 간첩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수미테리 문제만 예. 하더라도 우리 국정원과 이제 지금 주미대사. 국정원장은 국회 나와서 FBI하고 관계가 안 좋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렇기 사실상 한미 때문에 관계가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수미태리. 글쎄요. 저는 굉장히 공고한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때 미국 단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가서 고위 인사를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친중, 친북, 반미 정권이다 하는 얘기를 기대했지만은 고위 관계자가 어느 때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전 고위 CIA 간부 분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네. 근데 그 간부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친미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대요. 무슨 소리냐. 지금 가장 좋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나왔잖아요. 네. 예, 미국 갔다 오셔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정원, 정보사에 펑크가 뚫렸다.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사령관과 참모장이 싸워서 모든 게 노출되고. 그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이 윤석열 정부 초대 예. 국정원장이 김준현, 그 간부한테 놀아가지고 인사파동이 몇번 났어요. 맞아요. 이것도 가만 놔두다가. 지금 현재 조태영 국정원장은
안보실장도 했고 외교부 차관도 했고 주미대사를 했어.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현재 처리를 잘 해나가니까 저는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의 네. 질이 참 좋아요. 퀄리티가.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과 헌신을 내세워서 열심히 일하는데 네. 그러한 무능한 국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그 간부한테 놀아나가지고 인사파동을 몇 번 적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더니 이제 밖에서 새 조태웅 원장이 잘 수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하면서 예. 사이버단, 이 사이버 정보국으로 승격시켰고, 영상 정보단, 국으로 승격시켰고, 산업 스파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은 경제보호국. 네. 그리고 세종시가 이제 우리 행정의 중심 수도인데, 거기에 지역본부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해나갔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셔서 공놀이 하는데 지금 공부 못하는 학생도 여름방학은 즐겨요. 가시라 이거야. 그렇지만 거기 가셔서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정보사를 잘 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미태리 사건을 보면서 의원님, 저는 70년대 박동통 사건이 생각나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세계 이종찬 전 원장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세계 정보기관은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서투르게 한 것은 100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지나친 정보 수집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생긴다고요. 이때마다 미국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고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서 잘 수습을 해나갔다고. 그렇죠.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네. 문재인 때 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죠. 자, 박근혜 때 수미테리가 시작해서 8건,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게 터지게 하느냐. 그렇지. 그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네. 이 정보당국이 국정원이나 정보사에 문제가 있다. 지금 한미관계가 만약 좋았으면 미국에서 사전에 정보동맹이 굳건하거든요. 이게 통보했어서 이렇게 키우지 않는데 아 그걸 갖다가 무능한 국정원도 문제지만 하늘 보고 침뱉는 토끼로 재발등 짓는 대통령실이 더 문제다. 지금 정보사 이거 삼라만상을 얘기하시는 대통령께서 이건 딱 무관휴가 가시고 말도 안 되죠. 그 원장님 그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네, 그걸 또 질문할까 봐서 오마이 TV 지금 끝나고 왔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하실래요? 그건 뭐 사자 아니에요? DJ 사자? 네. 네. 제가 취재는 좀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사자인 김홍걸 전 의원이 CBS 뉴스 김현정 쇼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데 지금 인터뷰 중에 누가 전화 왔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나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그 매입하신 분을 설득해서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매입하는 그것을 김대중 재단의 백의선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사무총장이 하고 계시니까 좀 잘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보는 거고 김민석 의원이 우리 잘 아시는 권노갑, 문희상, 예. 백의선, 예. 김대중 재단,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여기하고 민주당에서 추미애, 정동영, 김민석, 박지원 등과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병헌, 새누리당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들이 민주당 뭐 하냐?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보도가 되니까 아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 같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고맙게도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도 나서고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지원이 전 재산을 낸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참 난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사저가 매각된 것을 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네. 재산 신고를 하는데 우리 여자 비서가 저랑 오랫동안 일한 김현지 비서라고 있어요. 김현지? 김현지. 그 이재명 비서 아니에요? 아, 하여튼 간에 예, 예, 예. 거기도 실세고 아. 우리 김현지 비서도 박지원 실세입니다. 아 그래요? 이쪽 실세가 너무 파워 있네. 네. 현지라는 게 그렇게 센 거예요. 저한테 재산 신고를 이렇게 하겠다. 아직 공개 안 됐는데 보니까는 제가 살고 있는 한 30, 40년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 아내 때부터 모았던 정기예금이 6억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재산신고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6억 1천만 원을 정기예금 가지고 있으면서 모금하자? 민주당한테 손벌리자? 이건 무슨 낯짝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기예금 전액을 6억 전액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아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전 재산 해놓으니까 지금도 막 난리에. 심지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스 코멘터에서 자주 불러드릴게요. 예? 아니 뉴스 코멘터리 이제 그만해요. 왜냐하면 방송 너무 많아서 국회 일정이 안 돼. 에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의리의식,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저는 아파트 평수 줄이면 먹고 살아요. 우리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재개발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아파트 평수 줄여도 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어요. 예. 우리 두 딸들은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거 자꾸 질문하면은 누가 지금 이 순간 답변은 다 하셨구만요. 뭐 제가 뭐. 하실 말씀 다 하시네요. 뭐. 아,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화된 공론화된 얘기인데 대통령 동고종 사저를 이걸 국가 보전 기록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그 얘기나 좀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김홍업 의원이나 김대중 평화센터. 네. 김대중 재단에서도 많이 노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존해 계실 때 네.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사저를 매입해서 네. 서울시가 매입해서 서울시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 전 의원인 조수진,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 뭐, 아니에요? 이분이 이 동교동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있죠, 예. 그분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이제 빚, 차, 세금
이런 게 하니까는 오세훈 시장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클리어 깨끗하게 해오면은 고려를 하겠다. 이게 안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저는 리스트가 있구나. 저도 다음 주일에 정부 대통령실에 네. 모 씨하고 좀 만나자 해서 예.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네. 지금 이 순간은 김홍걸 원도 나서지 말고 자제분들도 김대중 평화센터도 김대중 재단도. 우리 측근들도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새 주인을 설득해서 백이선 의원이 매각을 해오면은 그때 성의 표시를 하자. 우리가 적은 공장도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자구책을 내놓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한테, 국민한테 하냐.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라도, 금은 크고 작으면 작은 정기예금을. 네. 아주 국민들한테 재산 신고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건 내가 왜 존재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대중 2호 여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해남한도 진도에서 지난 총선에서 제가 93%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도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김대중 2호 여사님의 후광을 입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홍걸 의원한테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 김홍걸 의원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대중 2호 수십조 가지고 있다. 수조 가지고 있다. 수천억 가지고 있다. 제가 국회에서 얼마나 싸웠어요? 없다.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어이 문제가 되니까 아 김대중 2호 대통령 내부는 노벨평화상 3금 8억 동교동 집 40억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좋게 생각하자. 네. 저는 김홍걸 의원한테도 이분이 목포에서 출마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 네. 내가 어떻게 대통령 자제분하고 비서실장하고 경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고향 해남안도 진도로 가서 운안이 잘 됐으니까 네. 그것도 감사하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죄인이고 죄송하고 지금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난립니다. 글쎄 그렇더라고요. 뭐 시의회,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난리인데 저 일체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매입하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아니 그것도 그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봐야죠. 아, 좀 더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클리어하면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죠. 아. 그러나 저는 정부에나 서울시에나 민주당이나 국민에게 우리의 자구책을 자제분부터 센터, 재단 그리고 우리 모셨던 측근들이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먼저 한 다음에. 낯짝이 있어야지. 그건 아니다. 그런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있죠. 네네. 뭐 했냐 그동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꼬여요. 그러나 김홍걸 의원이 오늘 아침 CBS에서 그 사신 분을 비난하지 마라. 그분도 선의가 있다 했기 때문에 백이선 의원이 잘 접촉해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잘 풀려서. 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진보와 보수 안쪽에서 경상도에서도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예. 우리의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상 역사죠. 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 이런 분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도 선샤인 프로젝트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민주화의 상징이고 이건 개인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 고속도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네. 그 자식들 간의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부끄러우니까 맞습니다. 잘못한 예.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자. 자, 원희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임관혁, 신자영, 이진동 네 사람이 됐는데 이게 압축됐어요 일단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됐는데부터 네, 언론에 난 그 하마평들을 보면은 다 윤석열 뭐 사단 특수부 출신 뭐 하여튼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 중에 뭐 한 사람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하면은 네. 임명한다, 청문회 한다 이런데 예. 그 뭐 다 이미 대정돼 있나요? 다 얘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인 법사위시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 이상 청문회 해야죠. 청문총장. 그렇죠. 이미 다 얘기된 건데 지금 우리만 지금 맴돌고 있다. 그 네 분들도 잘 알 거예요. 누가 된다. 아 그래요? 누구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법사위 얘기 나왔으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바쁜 법사위에서 위원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아마 이번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저 물 한 잔 주라고 그랬어요. 예,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예. 아니 유영아 캐멘터리 물 한 잔도 안 주고 이거. 아 여긴 셀프라서 들어오실 때 갖고 들어오게 됐어. 모든 게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기가 구독자가 많아야 구독자 많습니다 여기 유영아 예. 20만밖에 안 돼요. 아 20만이면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예. 50만 되도록 아, 도와주셔야 물 한 잔이라도 얻어먹습니다. 아니 뭐 얘기하다 잘렸지. 아 지금 아 법사위 난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긴 다 투사들이더라고 내가 보면 아주. 잘해요. 잘해요. 근데 굉장히 바쁘더라고 하여튼. 어? 제가요. 저는 진짜 정치를 좋아하고 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4월 10일 당선된 후 18번째 주말이 되는 거예요. 네. 박지원의 금기원래 시즌2 18번째 오늘 저녁에 내려갑니다. 내일은 행사가 없어서. 아, 서울에만 계셨어요 계속? 아니 서울에서 오늘 저녁에 해남으로 가는데 해남 못 내려가셨어요? 해남 완도 진도를 갈 때는 이렇게 행복해요. 어제부터 엔돌핀이 도는 거야. 그런데 금기원래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날 늦게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와 있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이야. 내가 왜 정치권으로 돌아왔나. 아, 원래 정치 즐기시는 분인데. 예. 이게 지겨워요. 싸우기 싫어. 아. 그렇지만은 제가 민주당의 골드보이가 된 거예요. 이게 법사위에서요. 예. 뭐 특검법, 탄핵법, 뭐 여러 가지 법안을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상정하면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요. 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되니까 넘기면은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회 사회를 보는 거야. 원유 들어가셔야 돼. 내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김승원 민주당 간사나 정청래 위원장이 나한테 딸싹 못합니다. 내가 안 가면은 우리 민주당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국민의힘으로 전향한 조배숙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장 9개월까지 법안이 연기될 수가 있어요. 의원님 건강하셔야겠네. 아,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예. 이 더위에도 2시간씩 걷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민주당을 지키고 법사위를 지킨다. 법사위를 지킨다. 그래서 저는 지금 22대 국회죠? 네. 23대 국회에도 나는 공천을 확정적으로 받았다. 아.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 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사를 예. 잘했더라고요. 뭐야.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농해수위로 가라. 아. 그 농 지역이 그 농촌 지역이니까. 그게 공부를 하는데 네. 민주당의 네. 이원택
전라북도. 아, 예, 예. 예. 아. 이 부안 이쪽인데 완전히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발언을 들으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제 저녁을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해서 꼭 그분이 와가지고 나 한 번도 못 뵀어.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해야겠다 했더니 급한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좀 공부 좀 할 테니까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보좌진들이 맡기기로 했는데 지금 쌀 윤석열 대통령이 80kg 가마당 20만 원에 정부가 수매한다. 보장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하시니까 농협에서 이제 벼로 환산하면은 40kg 한 가마당 6만 1천 원에 수매를 했어요. 네. 15만 톤이 있는데 네.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을 만나보고 송미령 이 농식품 장관을 만나보니까 10만 톤, 15만 톤 가지고 있는 걸 5만 톤은 ODA 자금으로 후진국 도와준 거예요. 10만 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경리를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싸우기 지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나가는 정치를 민주당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 왜냐하면은 이수겸 대법관을 예. 민주당에서 인준하지 하지 말자. 제가 맨 먼저 나서서 아, 박찬대 그러셨어요? 대표, 조국 대표, 아. 뭐 우리 김승원 법사위 간사 다 얘기했어요. 그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임명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보수 신문 광고에 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 읽어보니까 우리가 찬성해야 될 인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요. 제가 지금도 네. 이 광고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거꾸로 주셨어요. 아, 예. 광고를.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박범계 위원장, 김승원 다 보여주면서 아. 인준하자. 아. 했더니 인준이 됐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광고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 이건. 아무튼 쉽게 말해서 좌파니까. 아, 이수근 대법관이? 네. 그런데 이수근 대법관이 훌륭해요. 아. 포항공대를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포항제철의 생산직으로 센 노동을 하면서 소송이 붙었어요. 회사로부터. 노동자 입장에서. 네. 혼자 승소를 했어요. 이때 이수겐 대법관이 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대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요? 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젠더 문제는 물론 특히 지금 가장 필요한 법원의 AI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있고 네. 여성이고 아주 좋은 판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부자라. 그래가지고 딸한테 뭐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분이 또 결단을 했더라고요. 남편하고. 그 문제된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청문회에 문제가 되는 재산이 있으면은 사회 환원하는 풍토들을 이수변 대법관 후보가 만들었다. 네.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이 정몽구 작고하신 정몽구 회장이 구속 재판을 받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이에요. 미국처럼
대기업 재벌 회장들을 감옥에 넣으면은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돈으로 징벌적 처벌을 하자. 그래서 정봉구 회장한테 사회에 인류죠. 재산을 환원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정봉구 회장이 9천억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정봉구 재단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 의원님은 저기 뭐야 요즘에 다 통신조회 기록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예, 예. 이 정치를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 하고 있다. 박찬대가 풀고 해결하는 정치로 들어갔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꼬이고 싸우게 정치하지 말고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좀 잡으다가 호텔방에다 넣어버리자. 문 잠가버리고 거기서 해결해라. 콩클레버시. 이재명 대표 왜 죄 없는데 뭐. 아니 8월 18일 날. 아니 박찬대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면은 좀 해결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해결해 풀어가는 물꼬를 사실상 이재명 박찬대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영수회담을 해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셋이 하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대표로 확정되면은 이 셋 3자 영수회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용구 여당 대표 김대중 민주당 총재가 3자 영수회담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대통령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 그 물꼬를 민주당이 이재명이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문하십시오. 까먹었어요. 질문하다. 그럼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해요? 한동안하고 같이 있어 만난다 그러면? 저는 먼저 두 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지만은 칼자루 진 윤석열 대통령이 셋이 하자면 받아야 돼요. 아니 그 받는다 이거 받는. 아 이제 그래서 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국회가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민생 법안부터 하자. 이게 지금 합의돼가잖아요. 또 새로 정책위의장된 김상훈 하고 여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우리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법안을 하자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우리 중진 의원들을 제가 만나보면 다 찬성해요. 이거 풀어가자. 아니 김건희 특검은 제3자 아니 글쎄 받을 수 있지만 최상병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국민 생각을 해서 중립적인 사람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해라 이거죠. 요거는 제가 좀 원장님한테 아니, 자, 질문을 그렇게 해서 최상병에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하고 김건희 특검은 그 다음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합의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풀어가자 김건희 특검은 사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해서 사실상 이전에 이성윤 저 지검장 시절에 조사했던 거고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최상병 특검은 지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뭡니까 내일 3표 체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종호 거기 뭐 연루된 인물들 이 부분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과 그 외압 여기 대통령실에 뭐 다 개입을 하고 말이죠. 전화 돌려대고 거기 또 알아요. 엄청나게 얽혀져 있는데 자, 그것을, 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얽혀져 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최정병 특검의 특검보가 돼서 한다. 그게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면제문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 7월 19일 날이 최상병 상병 순직 1주년입니다. 1주년이었죠. 예. 지난 7월 31일이 네. 최상병 순직에 밝혀지지 않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버럭 1주년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지만은 통신 기록이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가는 네. 사이인데 그러면 02-800-7070은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폰 그리고 국방비서관, 인사비서관 등의 이것을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공수처장 진짜 쫓아가서 한방 주워 박을 정도로 천천히 얘기하는데 판사 출신이라. 그런데 이 기록이 없어지면은 증거재판 아니에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도 잘 만들어졌지만은 예. 그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사 25명 가지고 무슨 사건을 하냐. 뭐 처장, 차장, 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의 국민, 민심이 과학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립적인 검사를 아니 특검을 추천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192석이에요. 사법부를 그대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장의 양식을 믿고 이렇게라도 해결해야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버텨버리고 공수처에 가 있으면은 기록 다 없어지면요. 나중에 밝혀져도 증거 없다고 무죄가 돼요. 이런 것을 봐야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지향하지만은 차선을 할 수도 있고 차악을 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국회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도권이니까. 이번에 방글라데시라든가 베네수엘라 사태 보셨잖아요. 그죠? 아니 보십시오. 아니, 태국.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왕 이거 비난하면은 정당을 해산해버리고 제1당을 그 대표 총재를 10년간 정치해금해버리더라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데 나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은 자료가 있지만은 이 통신 자료가 없어지면은 그건 1년 넘으면 다 없어지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삭제가 되고 있다고. 아니, 통신 자료 없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다각도로 수사하면은 그들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힐 수 있겠죠. 그 정도 검사. 아무튼 저는 그렇다. 아, 네. 근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제가 방글라데시 말씀드린 거는 뭐 넘어지잖아요. 예? 넘어져.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워낙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베네수엘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벵글라데시도 보면서 벵글라데시는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이제 총리로 집권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잠깐 튀었어요. 벵글라데시 인도로 글쎄요. 튀었대요. 어? 튀었죠. 예. 총리는 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됐든 하나 그러나 태국에 국왕 모독죄가 있어가지고 그걸 법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1당 거기를 해산해버리고 당대표를 10년간 정치해금한다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급할 게 없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외 사례라든가 우리 역사, 뭐 DJ부터 보셨지만 봤을 때 급한 건 쟤네들이다.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쟤네들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 부담은 국민의 불행으로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빨리 망하냐 좀 이따 망하냐 이 차이만 있을 그것은 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그 특검법을 양보할 이유가 망한다. 없다 이거지. 예?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아유, 오죽했으면 예. 제가 얘기해요. 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버리자. 그리고 마치 양곡 시장 격리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격리를 하자. 네.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미래 세력이니까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담을 완전히 국민이 갖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사도광산을, 이진숙을, 김문수를, 독립기념관장을, 저런 보수 꼴통 극우 인사로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인사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추수는 무덤을 파고 있잖아.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예. 아버님 아버님 부르는 이종찬 광복 회장 누 한마디 하셨 저도 광복 회원이에요. 네. 저희 선친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예. 어머님하고 누워 계시는데 이종찬 국정원장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요 아 그 밀정이 어쩐지 꼭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려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망하도록 국민은 오늘도 죽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주가, 날씨, 대통령 삼박자로 미쳐서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해야지 국민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차선이라도 가자. 뭐 가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뭐 말리겠습니까? 기대해 봐야지 뭐. 안 되면 아마 국민들이 돈 들고 일어날 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 뭐야 아쉬운 사람은 그쪽들이다. 그건 아, 그렇게 됐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아, 그렇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박지원은 너무 타협적이다. 아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데. 아니 아니 그 아니 국민을 민생 경기를 이렇게 두면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농민회에서 해남 네. 농민들도 400명이 와서 네. 집회를 하는데 저보다 와서 연설 좀 해주라. 예. 난 그 쌀값 거기 가서는 제가 연설을 했지만 그 집회 내가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갑니다 했는데 그 타이틀이 기가 막혀요. 쌀값은 끌어올리고 네.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네.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저것을 보고 정치권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민주당이라도 이재명이 해야 그걸 이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는 더 동강 지금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수균 대법관 인준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적은 것부터 나오지 않냐 민생법안 정책위원장들 얘기 하는데 근데 그걸 김건희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시장에서 격리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격리시켜? 안 돼. 빼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한동훈이하고? 한동훈이요. 한동훈도 같은 팬데 어차피 아니 한동훈은 저는 보세요. 민심인 과학이에요. 민심을 잡고 갔기 때문에 64%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예요. 차기 대권도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 진짜 모렴치한 분이야. 한동훈 잘 도와주자, 잘 알아. 이렇게 해놓고 비서실장 보내서 정책위장 유임해라. 하고 또 간섭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귀샤댕이를 내 때려버리잖아요. 윤석열. 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친윤 의원들이 다수인 걸로 알지만 정책위원장 인준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표결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만장일치로 끌어내버리고 신지호 부총장 등 네. 완전히 자기 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얘기한 대로 국민 편에 민심을 따라가야지 윤석열 따라가면 망한다. 비대위원장 때 망해봤지 않냐? 이준석 전 대표가 당해봤지 않냐?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8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죠. 예, 8월 네. 말까지. 예. 아, 이건 제가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지금요. 예. 그 친윤들. 한동훈이가 정말 차별하면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건지.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저는 국민도 지켜보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게 본심일 거냐? 그렇게 할 것이냐? 본심이어도 무슨, 자기가 사는 길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민심 편에 예. 서야 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다가는 그렇게, 비대위원장처럼 그렇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나 일부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래요. 박지원 당신이 한동훈을 너무 평가해서 잘해준다. 아니, 만약에 키워졌다가 의원님 의도는 나중에 큰일 나지 않냐? 이해하겠는데. 우리 국민이요 엄청난 현명한 국민입니다. 아니, 그래서 검찰 정권 해가지고 이 피를 보고 있는데 또 검찰 정권 천만의 말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글쎄 의원님 의도하고 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나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라는 더 절단나는 거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윤석열 내가 늘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김기현이래 갑자기 누가 세계적인 일본항공 재팬 에어라인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일본 증권 시장에서 폐장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상장이 되면서 회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망하니까 보이더라. 현자는 망하기 전에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내외는 망해야 보일 거예요. 감옥 가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불행을 막으려면은 여기에서 아니 그냥 차라리 한동훈하고 해서 잘 설득해갖고 중간에 내려와라 니들 헬기 타고 일본을 가든지 그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아니 보세요 휴가 가셨는데 또 이번에는 대통령 별도로 나오고 김건희 여사 별도로 나와서 또 그것도 걱정이야 둘이 싸웠는가? 아니 뭐 걱정해요 지낼게라서 하는 건 뭐 아, 그래도 대통령과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 한동훈이가 만나서 당신 도저히 안 되니까 내려와 헬기 타고 망명하는 건 내가 보장해줄게. 이승만 저 누구야 그 허정 과도총리가 했듯이 그걸 튀게 만들어주고 그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아유 참. 그러면 네. 우리 국가가 너무 불행해지고 부담.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 그러니까. 정권에 사라지는 게 우리가 행복을 가는 아니 하더라도. 알았어요. 아, 무슨 소리 충분히 이해해요. 예, 이해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늦게 오셨어. 저도 원래 10시 한 40분에 방송 끝내는데 오늘 오버차지 받아야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빨리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아 참 나와. 코멘터리가 예. 돈을 벌어야 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도 출연료를 많이 아니 받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출연료 안 줘요. 의원님. 안 나가요. 저는 알았어요. 다 받아요. 알았어요. 예, 여기 출연료 적으면 다음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 하신 말씀 없으시면 없어요. 알았어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많지만은 네. 저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러세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마약 수사하는데. 아, 그 얘기 좀 해야 돼 진짜. 영등포 결창 서장이 그 과장한테 하지 마라. 용산에서 하지 마라. 심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과장이 확 하겠다 하니까 그 과장은 지구대장으로 좌천시켜버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을 했어요. 이런 닭대가리 참모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관과 연관, 여기에 멋쟁이 해방, 해병, 이종호가 관련이 되고.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니까, 출신이니까, 마약하라고. 아니, 이태원 참사할 때도 마약 수사하다가 적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저걸 디표 역할을 했을까? 어쩐지 의심이 가요. 누구예요? 몰라요. 고소당하니까. 나도 쫄았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실, 경찰청장, 국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진보 세력이 192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9월 국회가 정기국회이고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 빨리 이실직고하고 배우 저는 알겠어요. 국민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특검 받으세요. 갑니다 이제. 이게 아직 그 가을 정기국회부터 정치 공세와 국민의 공세가 시작되고 그 무서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경험이 없다고. 없죠. 이제 당해 보면 몰라. 오줌 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때 국회에서 공격해들어가고 190명이 공격하고 국민이 공격해들어가면 저 사람들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이종호 회장. 빨리 경기 타고 튀는 게 낫대. 이종호 회장이 예. 김건희 여사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먹었잖아요. 예. 또 검찰총장 임명 후 부인이 돼서도 아니 검사 부인이 돼서도. BW 전환사채로 60억을 해먹고 네. 김건희 여사는 5,400만 원이 돼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사의 표명하니까 하지 마라. 쓰리스타 포스타 금방 생긴다 했잖아요. 그리고 VIP다. 나중에는 김계환 예. 해병대 사령관이 다 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니까는 영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좀 뻥이 세다. 그럼 이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경찰 인사에.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밝혀지겠어요? 과거 군사정권 때. 다 밝혀져요. 예. 군사정권 때는 우리나라에서 큰 뭐 형사사건, 미제사건이 나오면은 북한의 소행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믿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천만의 말이야. 국민은 아 여기에는 누가 있다. 다 알지. 그래서 MB 때는 형님 만사 형통. 윤석열 정권에서는 만사 영통. 영부인이 계시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데 이걸 덮고 넘어가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3자 영수회담을 해서라도 이걸 풀어라 이거죠. 푸는 길이 뭐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순리적으로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풀어야 살지. 안 그러면 퇴임 후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아시라 이거죠. 갈게요, 이제. 클로징 하고 가셔야죠. 방송은 끝내야죠.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뭐 저는 꼭 원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옛날부터 실장님. 하여튼 예. 뭐, 예. 아무거나 부르세요. 예? 예? 아무거나 불러요. 뭐, 의원님, 대표님, 예, 장관님, 실장님, 예. 원장님, 많아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예. 아니 오늘 이 스튜디오 처음 차린데 오셨는데 뭐 난이라도 하나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